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7일 새벽 오버워치 본 서버에 패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웅들의 밸런스 패치와 함께 자리아신 스킨 출시 등 다양한 패치가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 깔끔하게 정리해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우선순위 대기열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짜잔! 이런 식으로 게임이 다지가 되었을 때 우선순위 대기열에 배정이 되어 매칭 시간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딜러 큐 10분 만에 잡히고 다지되면 억장이 무너졌는데 좋은 패치인 것 같습니다. 그쵸? 다음은 영웅 밸런스 패치 내역입니다. 지난번 체험 모드에서 대부분 그대로 넘어왔는데요. 약간의 추가된 부분과 삭제된 부분도 있으니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코 너프가 되었습니다. 이 스킬 광선 집중의 사거리가 20m에서 16m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에코가 그랜드마스터 구간에서 승률 54%가 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보면 납득이 되는 패치죠. 두 번째로 겐지 역대급 버프가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표창의 발당 데미지가 28에서 30으로 증가 였는데요. 헤드샷 기준으로 표창 3발을 다 맞추고 근접 공격까지 성공하면 이제 체력 200도 한방이네요. 두 번째로 우클릭의 탄퍼짐이 12에서 9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거리에서도 표창 3발이 다 맞네요. 꽤나 체감이 크죠? 세 번째로 튕겨내기의 지속시간이 1.5초에서 2초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이 튕겨내기가 이제 중간에 캔슬이 가능하게 바뀌었고요. 이 스킬을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캔슬이 되는 모습이죠. 현재 겐지는 그랜드마스터 구간에서 승률 52%로 괜찮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번에 큰 버프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긴 하네요. 제프 카플란이 겐지를 시작했나? 어쨌든 세 번째로 한조 동생과 함께 버프가 되었습니다. 폭풍화살의 데미지가 60에서 70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예전에 폭풍화살의 데미지로 돌아왔네요. 마지막으로 체험 모드에는 없던 탱커 패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리사인데요. 오리사의 꼼짝마 효과음 볼륨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느껴지시나요? 이 엄청난 버프, 역대급 겐지 버프에 이어서 역대급 오리사 패치까지 탱커 유저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체험 모드에 있었던 모이라의 패치는 본 서버 경쟁전에는 넘어오지 않은 모습이네요. 세 번째 소식은 지난번 개발자 업데이트에서 언급되었던 자유 경쟁전이 예정대로 아케이드에 등장했습니다. 경쟁전과 같이 보상과 등급도 있는 모습이고요. 예정대로라면 7월 초 23시즌 시작에 맞춰 경쟁전에도 역할 고정과 함께 자유 경쟁전이 정식 도입된다고 하네요. 많은 딜러 유저들이 자유 경쟁전을 하게 되면 역할 고정 딜러 매칭 시간 감소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네 번째 소식은 드디어 2019 오버워치 리그 MVP 시나트라 스킨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외계 요원인데요. 상반신만 봤을 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난번 메르시 스킨부터 봤을 때 아래를 조금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기는 이렇게 생겼네요. 이것은 황금 무기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모습이고요. 무기는 꽤 괜찮네요. 어쨌든 자리아신 스킨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200토큰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나, 아주 혹시나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자리아신 스킨 출시 기념 꿀팁 하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아의 중력자 탄이 제냐타의 초월에 막힐 때 뚫는 법 알고 계시나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셀프 방벽을 키고 들어가서 딜을 넣으면 벽으로 판정이 돼서 이렇게 딜이 들어가 하는 모습이네요. 알고 있었다고요? 그럼 별 수 없죠. 추가적으로 겐지가 패치가 되자마자 버그가 생겼다고 합니다. 화염 강타를 튕겨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뭐지? 그래도 다행히 적팀의 시선에는 보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또 더 다양한 소식과 즐거운 콘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유바!